예. 자. 그럼 이제 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경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그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9월 15일 날 외상 매출금 30은 회수 불능됐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 30은 되는 사람이 됐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미리 적립하죠. 그걸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수선 충당금이랍니다. 수선 충당금. 그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적립하죠. 그걸 뭐라 하죠? 퇴직 충당금. 예. 돈 떼일 걸 예상해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느냐? 대손 충당금이라 합니다. 대손 충당금. 아셨죠? 자, 다시 잘 보세요. 요 계정 한번 보세요. 대손 충당금. 자, 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30은 회수 불능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요 경우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50원 있더라 이겁니다. 장부상에 요런 회수불능되면은 보충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메우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이 50원 있더라 이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대신 뭐 하면 되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30원 외상 매출금 30원 하면 되죠. 그죠? 자, 만약에 이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이겁니다. 20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상각비 10원. 자, 한번 더. 외상 매출금 30원이 회수불능됐는데 우리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없더라.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차변을 뭐 하죠? 시작. 대손상각비 30원 하면 되죠. 요 경우죠. 30원 하면 되는데 우리 이때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계정 대신 뭘 하면 될까요? 시작. 대손 충당금 30원 하면 되죠. 외상 매출금 30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장부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이거 20원. 20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두개 나오겠죠. 그죠? 한번 더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대변은 뭐가 되고? 외상 매출금 30원. 제가 외상 거래는 붕괴를 해드린 요 붕괴로 제가 설명하는데 요게 더 쉽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쉽고 자 요걸 뭐라 하느냐 우리가 대손해계를 하는 겁니다. 대손해계.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회수불능되었습니다. 그럼 뭐라 한다? 충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라고? 대손상각비 30원. 외상 매출금 30원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요 경우에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이겁니다. 50원. 예, 50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시작. 대손 충당금 30원. 외상 매출금 30원. 그럼 이 경우에는 아직도 장부에 얼마 남아 있다? 그렇죠. 20원 남아 있는 상태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습니다. 돈은 30원 회수 불능되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외상 매출금 30원.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 우리가 대손해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예. 그걸 한번 보세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외상 매출금, 예를 들어서 100원이 회수불능됐다. 회수불능됐는데, 장부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70원 있더라. 자, 이 경우에 우리가 계산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물어봅니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표준 시험 문제 이래 나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외상 매출금 100원이 회수불능되었다. 장부에 대손충당금이 70원 있었다. 그럼 우리가 장부에 계상할 대손상각비 얼마인가? 예, 물어봅니다. 얼마죠? 그렇죠. 30원이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붕괴를 한다면은
외상매 주근 100은 해수불능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 주근 100은 하고 장부에 충당 70원 있으니까 시작. 대손 충당금 70원, 대손 상각비 30원. 요건 물어보는 겁니다. 30원. 얼마냐? 정답 30원입니다. 요게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책으로도 계속 나왔죠. 우리 시험에.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100원인데 70원 있으니까 대원상 얼마냐? 30원 하면 되죠.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외상에서 공부할 게 바로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아,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손해계구나. 아, 요거는 공부할 부분이, 그죠? 요 외상에서는 바로 대손해계. 이 부분. 아, 대손관계. 요걸 이제 우리가 예, 공부하시면 되죠. 대손. 요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한 번 더.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취득, 보유, 처분인데 100원 주고 샀다가 120원에 팔았, 보유하고 있는데 결산 시에 시가가 120원 됐더라. 요거는 평가 이익. 그죠? 100원짜리가 90원 됐다. 평가 손실. 그리고 120원짜리를 우리가 80원에 팔았으면 처분 손실 40원. 그죠? 90원짜리를 이렇게 팔아서 막 처분 이익 얼마? 50원. 요것은 핵심. 그리고 외상에서는 대손해계. 충당금 설정하는 경우. 그죠? 대손 해수불능된 경우에 충당금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하는 바로 대손해계. 요게 핵심입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일단 경우의 수 같은 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는 교재 우리가 교재로서 하면서 해드리겠습니다. 도사도 해야 되고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 윤곽을 잡는 상태 잡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다음에 이제 상품입니다, 그죠? 이거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자산에서는 상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서는 상품 판매가 목적이죠. 우리가 상품을 사와서 파는 겁니다. 또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래서 이익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바로 상품 거래입니다. 그럼 상품 거래 핵심이 뭐냐? 우리 기업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데, 물건을 사고 팔 때, 요 상품 거래에서, 그죠? 이익이 얼마 남았느냐? 요걸 장부에 기장하죠. 상품 팔고 얼마 이익 생겼느냐? 그 이익 얼마냐 알아보는 겁니다. 이익 얼마냐? 예. 이걸 이제 객관식 문제화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다 보면은 뭐 얼마 사 왔다가 팔다 보면 연말에 보면 이제 장부상 장부상도 장부지만은 창고에 재고 남아 있죠. 그죠? 그 재고 파악해 보는 겁니다. 기말 재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얼마냐. 요 두 가지 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거래한다가 얼마 이익 받는지 손해 받는지 그죠. 이익과 손실을 묶어서 우리 뭐라 하죠. 손익이라 합니다. 손익. 그냥 쉽게 아시겠죠. 이익 얼마냐. 기말에 얼마 남아있는 요거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럼 이익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이익이라는 건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예를 들어서 사왔다 그죠. 100원에 사와서 이걸 팔았습니다. 매출 150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 얼마 생겼다? 50원이죠. 그 요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는데 이걸 우리가 매입에서 매출 차익이죠. 이걸 우리는 앞으로 매출원가라 하는 말을 쓸 겁니다. 매출원가. 예. 우리가 매출원가. 그 매출원가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50원이죠. 그죠? 50원. 예. 자, 한번 보세요. 100원에 샀다가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그런데, 이때,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보세요. 예.
1월 1일과 10월 말일입니다. 그죠? 이걸 다시 적어 드릴게요. 매입을 내가 100원에 매입해서 이걸 팔았습니다. 매출. 1년 동안에 150원 팔았다. 그죠? 요 1년치죠. 그죠? 1년 동안에. 이걸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으면 이게 얼마? 50원이죠. 이때는 뭐 이게 50원이네. 알겠다. 그죠? 50원 생겼습니다. 그죠? 50원 맞죠? 그죠? 자, 이때 보세요. 1월 1일을 우리는 기초라 이랍니다. 기초. 그죠? 기초. 여기 기초죠. 그죠? 기초. 12월 말을 뭐라 하죠? 그렇죠. 기말이죠. 자, 이때 만약에 기초 재고가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기초가 20원 있다고 볼게요. 기초 재고가 20원 있었다. 그러면은 이익 얼마일까요? 기말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기초 재고 20원 있었습니다. 그만 기초 재고 20원 있었고 100원 사왔죠. 그죠? 그리고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익 얼마 남았죠? 30원 맞죠? 기초에 입월된 상품 20원 있었고 금년에 사왔는 게 100원이니까 120원에 해서 이거 150원 팔았으니까 120원치가 원가잖아. 그죠? 총 매출 원가가 120원이죠. 8원, 30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기말 재고, 이 기말이, 기말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기말 재고가 있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냐? 만약에 30원 있었다? 그럼 이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 재고가 20원 있고 100원 사왔습니다. 기말 재고 30원 했습니다. 그리고 150원에 팔았습니다. 이익 얼마죠? 기초 요걸 더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120원 판매할 수 있는 금액 120원 있는데 이걸 다 팔은 게 아니고 지금 30원 남아 있으니까 결국은 팔은 게 얼마씩 팔은 거죠? 그렇죠. 90원을 팔았죠. 원가가 90원입니다. 그죠? 90원어치 물건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죠?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익 얼마? 60원이죠. 예. 자, 한 번 더. 기초가 20원 있었습니다. 기초가 있었고 100원씩 사왔죠. 그럼 120원이잖아. 그렇죠? 120원인데 기말에 재고가 남아있어. 이건 못 파는 거잖아. 그럼 120원에서 기말 재고를 빼고 나야 실제 판매된 거는 90원이죠. 그죠? 90원에 요걸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 60원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 관계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요 기초가 없다. 그죠? 기초 기말이 없는 상태. 여기 없다면은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아서 이거 얼마? 50원이죠. 자, 기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20원짜리 기초가 20원이고 100원에 사왔습니다. 그 120원이죠. 120원을 1에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30원. 기말 있습니다. 그죠? 기초와 매입을 더하고 요 기말 빼야 되죠. 빼고 나면 90원이다. 그죠? 그걸 1에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60원이죠. 요걸 우리 뭐라 부른다? 매출원가라 부릅니다. 요 상태도 매출원가, 요거 기말이 없는 것도 매출원가. 그래서 그럼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여기에서 우리 이익을 구하는 게 딱 시기 하나 성립하죠. 그죠? 보세요. 요 이익을 구하는 방식이 이래 되죠. 매출액에서 매출액 마이너스 요걸 우리가 매출원가다. 매출원가를 빼면은 요게 이익이다. 그죠? 이익 되죠. 이익이고 그럼 이제 매출원가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요게 기초에다가 요걸 더하고 요걸 뺀 거잖아. 그죠? 요거는 기초는 더하고 기말 뺀 거죠. 그래서 요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는 요 매출원가라는 거는 매출원가라는 것은 기초 재고에서 그렇죠? 요 매입액을 더하고 대해서 기말을 어떻게 했다?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요렇게. 요런 식이 등장하잖아. 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이익이다. 그죠? 예. 그리고 매출원가 요 매출원가라는 거는 기초에다가 요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뺀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나왔다. 그죠? 요 뺀 게 이익이 된다. 이런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 뭐 식은 한 문제 들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 관계 있죠. 요 관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초가 20원입니다. 매입이 100원입니다. 매출은 150원이고 기말 재고가 30원 있습니다. 그죠? 이익 얼마냐 했을 때,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원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 20원에다가 매입 사와서는 더 해야 되죠. 그죠? 120원입니다. 그죠? 요 120원을 다 팔았는 게 아니고 재고가 30원 남아 있으니까 실제 팔은 얼마죠? 예, 90원씩 팔았죠. 그죠? 90원어치를 팔았는데 그 이익을 붙여서 얼마에 팔았다? 150원에 팔았잖아. 그럼 이익 얼마? 60원.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뭐냐? 이거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익 얼마냐 물어보죠.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물론 이제 숫자는 약간 이제 뭐 기초가 10만원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얼마냐? 이게 또 주어집니다. 요거 주어지고 기말 얼마냐? 반대로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주어지고 요거 얼마냐? 또 요거 주어지고 요거 얼마냐? 요거 다 주어지고 요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걸 구하는 건데 이걸 주어지고 객관식 문제니까 어차피 우리 문제는 이게 문제를 이래 만들겠죠. 그죠? 이걸 물어보거나 또 이걸 물어보거나 이걸 물어보거나 이걸 물어보는 거. 이게 객관식 시험 문제. 바로 이겁니다. 요 상품에서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물론 금년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어떤 해는 이걸 가지고 한 세 문제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 상품을 항상 나옵니다. 시험에. 아시겠죠? 그죠? 아, 이게 이익 구하는 거 이거구나.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이거다. 이걸 우리 앞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숫자가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나오면은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실제 풀어보고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하고 연습장하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계산기하고 연습장을 준비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 같이 풀면 됩니다. 제가 문제 풀어나가면 되고. 물론 이제 여기서 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물건을 사왔는데 물건을 좀 일부 불량품이 있더라. 그래, 물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환출이랍니다. 환출. 환출을 이거 빼주면 되죠. 애누리 했다. 그것도 빼면 됩니다. 애누리도 빼고. 물건을 팔았는데 불량품이라고 돌아왔습니다. 환입. 빼야 되죠. 그죠? 애누리 해줬다. 빼야 됩니다. 이거 빼주는, 마이너스 주면 되죠. 그럼 이거 따로 오는 것이 말하면은, 아, 뭐, 환입이나 환출이나 애누리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운반비도 있고. 그런 게 나온다면 여기 이제 더하고 빼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것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 상품 거래는 바로 이거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품 거래에서는 아, 이익 구하는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이익인데 이 매출원가는 기초에다가 매입 더하고 기말 뺀 건데 결국은 요 원리가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상품 거래는 바로 여기. 그리고 이 우리가 자산에서 가장 예, 중요하다면 이겁니다. 상품 거래입니다. 이익 하나 했죠. 그죠? 그 다음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기말 재고. 예. 이익은 바로 이겁니다. 구하는 방식. 자, 끝났고, 이익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앞으로도 자세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는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문제도 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입이나 환출 이런 요까지 해서 같이 이제 개만 문제를 실제 풀어볼 겁니다. 요거는 이제 끝났죠, 그죠? 아, 이익은 이러고 하는구나. 아시죠? 기말 재고죠, 그죠? 기말 재고. 자, 기말 재고 얘기인데, 기말 재고인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제 하나 사는데 상품을 10개를 샀습니다. 요거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그죠? 단가가 100원짜리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그래서 그럼 돈이 얼마가 되죠? 1000원이죠. 그죠? 예. 10개 100원짜리 1000원 주고 샀습니다. 예. 샀다고요. 매입. 예,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날짜를 한번 적어볼까요? 막 1월 5일 날 사왔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1월 7일 날 또 사왔습니다. 물건을 사왔는데, 이번에는 예,
30개 사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같은 물건인데 물가가 좀 올랐습니다. 120조 사왔다. 그럼 얼마죠? 3,600원이죠, 그죠? 요거는 기본 가정은 항상 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물건 시세가 있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10개를 100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는 또 30개를 사왔는데 그때는 물가가 올랐다고 120조 사왔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그리고 우리가 1월 10일 날 팔았습니다. 매출했는데 몇 개를 팔았느냐? 이제 만약에 35개를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200원에 팔았다. 이 중에서 35개를 팔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일단은 요래 해볼게요. 5개만 팔았습니다. 5개를 팔았는데 200원에 팔았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때 5개를 팔았습니다. 그죠? 자, 먼저 우리 한번, 요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익 얼마냐? 기말 재고 얼마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개를 100원에 사왔습니다. 또 30개를 120원 주고 사왔죠. 그죠? 그리고 팔았는데 5개를 팔았습니다. 200원에 팔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100원짜리를 팔았으면 100원 이익 받고 요걸 팔았으면 80원 이익 받죠. 그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 그죠? 그렇죠? 자, 요 100원짜리를 요래 팔았다면 100원 이익 봅니다. 그죠? 근데 120원짜리를 요래 팔았다면 80원 이익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이익이 달라지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기말 재고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요 5개를 팔았는데 이걸 팔았다면 남아있는 기말이 달라지겠죠. 그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요걸 팔은 걸 할게요. 5개를 요걸 팔은 걸로 본다면 5개 100원짜리를 요래 팔았으니까 100원 이익 받습니다. 그죠? 5개면 얼마? 1,000원 이익 받죠. 1,000원 이익 받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판매된 걸로 기장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예, 선입 선출법이라 예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선, 먼저 선자, 먼저 들어왔는 거, 먼저 판매된 걸로 기장하는 방법. 요 우리가 선입 선출법이라 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선입 선출법. 한번 더 시작. 선입 선출법. 그럼 요걸 먼저 기장한다면은 자, 요거는 120원짜리죠. 120원짜리를 갖다 200원에 팔았던 80원 이익 받다. 그죠? 80원씩 요거 80원 이익 받으니까 5개니까 얼마? 예, 400원 이익 받네.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차이 나잖아요. 뭐 이걸 먼저 팔았다. 이걸 뭐라 하죠? 그렇죠? 예. 후입 선출법이라 이랍니다. 후입 선출법. 예. 요걸 또 평균한 방법 있죠. 평균. 요걸 평균해가지고 요 기장하는 방법. 요걸 우리가 뭐라느냐? 이동평균법이라 이랍니다. 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평균법이다. 아, 기본이 이건데 이거는 예, 시험에 우리가 인정을 안 합니다. 이 과거에는 인정했는데 국제 기준에서는 실제 물량 흐름과 맞지 않다 해서 요거는 이제 제외돼 버리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선입 선출법을 이해를 해서 하셔야 되죠. 그죠? 예. 아, 요런 경우도 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선입 우리가 지금 행을 선입입니다. 그죠? 요 선입을 했는데 기말 재고는 얼마가 될까요? 자, 보세요. 5개를 팔았습니다. 그죠? 요거 지금 몇 개 남아 있죠? 5개 남아 있죠. 얼마짜리가? 100원짜리 남아 있죠. 500원 남아 있잖아. 요 55개 팔았어요. 요거 그대로 남아 있네. 그죠? 30개 남아있네. 얼마짜리? 120원짜리? 3,600원이다. 그죠? 요게 남아있어. 기말 재고 얼마? 그렇죠. 4,100원이죠. 요게 4,100원이다. 요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 기장을 만약에 후입 선출법으로 한다면은, 후입으로 한다면은, 보세요. 자, 요걸 팔았잖아. 그죠? 요걸 5개 팔았으니까, 그, 여러분, 80원 이익 받죠. 그죠? 5개면 얼마? 400원 이익 받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남아있는 게 얼마? 요건 그대로 남아있다. 그죠? 10개는 그대로 남아있죠? 100원짜리 남아있고, 1000원입니다. 요거 중에 5개 팔았으면 25개 남아있네. 그죠? 얼마짜리가?
120원짜리다, 그죠? 예, 얼마죠? 3,000원이죠. 그러면은 기말 재고 얼마? 4,000원이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 자, 보세요. 예, 이번에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이리 오세요, 보세요. 요걸 평균합니다. 자, 평균. 평균. 10개와 30개를 더하면 몇 개가 되죠? 40개다, 그죠? 40개. 요거 더하면 얼마죠? 예, 4,600원이죠. 4,600원 나누기 40 하니까 단가 얼마 나오죠? 4,1은 4, 4,1은 4, 4, 5, 20. 115원 되겠네요, 그죠? 평균 단가가. 그죠? 요 10개와 30개 더하고, 요 금액 더해서 나누면 되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여기서 빼는 겁니다. 다섯 개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섯 개 팔았으니 보세요. 115원짜리를 2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받죠? 85원씩 다섯 개. 아, 다섯 개에 85원 이익 받다, 그죠? 얼마죠? 425원 이익 받네. 이익 보고. 기말에 남아있는 거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다섯 개 팔았잖아, 그죠? 뭐 35개. 얼마짜리가 남아있죠? 115원짜리 남아있잖아. 4원은 요거 남아있겠죠, 그죠? 35개, 115원짜리 곱하면 되죠, 요거 얼마. 이걸 곱하면 됩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암산이 안 되죠? 그건 이제 계산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계원리의 계산 문제를 하는 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우리가 이거 사칙,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게 많고, 그 다음에 뭐 가끔가다가 곱하기, 나누기 나오는데, 요 사칙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수학처럼 뭐 리미트라든지 뭐 미적분 하는 게 이런 게, 인수분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이걸 우리는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계산기로,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로,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기로 하시면 되죠.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니까 4,025 나오네, 그죠? 이게 기말 재고잖아, 그죠? 4,025. 이런 식으로.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거다. 그 기말 재고를 아는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다고요. 평균법이 있는데, 이 평균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라는 거는 계속 단가가 다를 때마다 평균 내는 거고, 총평균법이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전체를 평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크게는 이게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총평균법. 예, 그래서 이걸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계속 두 개씩 두 개씩 단가를 평균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그 기간 동안 전체를 평균하는 거, 총평균법이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 요런 게 있구나.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그럼 기말 재고액을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은, 자, 무슨 법? 시작.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다. 아시겠죠? 그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다. 예. 요 세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물가 계속 올라간다, 그죠? 오른다는 가정하에, 이 선입이라든지 후입이라든지 이동이나 총평균법으로 하면은 어느 게 이익이 많아지고 어느 쪽이 작아지느냐,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건 간단하게 보세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엊그제 만약에 10원짜리가 오늘은 12원하고, 아, 어제는 12원하고 오늘은 14원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물가 상승이 된다, 이겁니다.
간단히 숫자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가정이 나옵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그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죠? 10원짜리가 12원 됐다가 14원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선입으로 한다면은 선입 선술법은 이게 먼저 돌았잖아요. 그죠? 이걸 먼저 팔아야 되죠. 이걸 먼저 팔고 나면 이게 남잖아. 그죠? 아, 기말이 이게 남는다고. 이게 무슨 법으로? 선입 선술법이죠. 그러면 후입으로 하게 되면은 이걸 먼저 팔잖아. 그죠? 이걸 이래 팔다 보면 이게 남겠죠. 기말 재고가. 요거는 무슨 법? 후입. 그죠? 아셨죠? 자, 이동평균법을 한다면은 보세요. 이동평균법은 요거 평균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평균하면 얼마? 11원이죠? 요것도 두 개, 요래 평균하면 얼마가 될까요? 11원과 14원 평균하면 얼마? 그렇죠. 12.5가 되죠. 요거는 무슨 평균법? 그렇죠. 이동평균법은 12.5가 나왔다. 그죠? 다시 보세요. 10원과 12원 평균하면 11원, 요 11원과 14원 평균하니까 12.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법입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에 이거 보세요. 총평균법이다. 총평균법은 전체를 평균하는 거죠. 요거 세 개를 몽땅 평균하고 요거는 총평균법입니다. 총평균법. 요거 평균하면 얼마가 되죠? 10, 12, 14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죠. 요거 더해가지고 3 나누면 됩니다. 얼마? 10이 나왔네. 아. 자,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걸 가정했을 때 요 기말이 어느 게 제일 크죠? 그렇죠. 이게 제일 크잖아. 선입 14호이니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어느 거죠? 그죠? 어, 이동평균법이네. 다음에는 뭐, 총평균법이네. 제일 좋은 게 뭐다? 후입입니다. 아셨죠? 그 물가가 상승하는 걸 가정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난다? 선입이 제일 크다고. 이게 제일 크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14호이니까 제일 크잖아. 두 번째 어느 거죠? 이동이죠. 아, 이게 이동평균법이구나. 세 번째 어느 거죠? 총이다. 그죠? 아, 이게 총평균법이고. 가장 작은 게 뭐다? 후입이다. 요게 크기 비교. 요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 물가가 상승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기말 재고가 어느 게 크냐? 이겁니다. 선입이 제일 크다. 그죠? 다음 뭐? 이동. 총. 후입 이런 순서다. 요거는 원리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이런 크기가 이렇게 성립하는구나. 아셨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말 재고액에 대한 걸 갖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기말 재고에 이제 장부를 보니까 100원이더라. 100원인데 실지 재고를 파악해 보니까, 실제 창고에 우리가 실사를 해 보니까 물건이 90원치 있더라. 어, 그런데 시중가를 알아보니까 이게 85원이더라. 시가가. 자, 다시.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실지 재고는 90원이고 시가를 알아보니까 85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장부와 실지의 차이가 얼마 생겼다? 10원 생겼죠. 그죠? 요걸 뭐라 하느냐? 우리는 간모 손실이라 이래 부릅니다. 간모. 말이 좀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간모 손실. 감소와 마모됐다는 뜻입니다. 100원짜리가 90원 됐으니 간모 손실을 합니다. 그럼 이제 90원짜리가 85원 됐다고 해서 시중가 85원이죠? 아, 5원 부족하네. 하락했잖아. 이걸 뭐라 하고? 그렇죠. 평가 손실을 하죠. 아, 요것도 하나. 아셨죠? 자, 그러면은 상품이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자, 이익과는 가고 이 말씀드렸죠,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가지고, 그죠? 매입, 매출 있는데 기초와 기말이 있는 경우다, 그죠? 아, 이익과는 아셨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익이고 그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한다?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기말 빼면 되죠. 기말 재고에 구하는 거는 아, 선입 선출법. 구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거는 인정 안 하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후입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할 필요 없겠죠. 그죠? 아, 그런데 이 크기 비교할 때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이니까. 아, 이렇고 장부상에는
기말 재고가 남아있는 게 100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실지가 90원 있더라. 그럼 10원 부족하잖아. 이걸 뭐라 하고? 감모 손실. 실지가 90원인데 시중가를 보니까 85원이다. 이걸 뭐라 하고? 평가 손실. 항상 시가가 하락하면 평가 손실을 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아, 여기까지. 예, 우리 3가지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